2017년 3월 3일 휴대용 게임기와 거치형 게임기를 합친 하이브리드형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가 출시,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1억 대 이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7년 12월 1일에 정식 발매를 했고, 지금까지도 한글화 타이틀이 대거 발매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뭐 지금은 전성기 때보다는 약간 좀 하향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출시된 지 6년이 지났고 이제는 차세대 버전인 닌텐도 스위치 2 혹은 프로 버전이 향후 1, 2년 이내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닌텐도 스위치는 어떻게 이렇게 대성공을 거뒀을까요? 갑자기 뿅 하고 게임기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전 세대 게임기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2011년 2월 26일에 발매된 닌텐도 3DS입니다. 듀얼 스크린을 사용했던 닌텐도 DS의 후속 기종으로 3D 기능이 추가된 휴대용 게임기인데요. 야, 이것도 벌써 발매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자,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게임기는 닌텐도 3DS는 아니고요. 2014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발매된 뉴 닌텐도 3DS 시리즈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인데요. 각각 뉴 닌텐도 3DS, 뉴 닌텐도 3DS XL, 뉴 닌텐도 2DS XL입니다. 물론 닌텐도 스위치의 근본 뼈대를 따지자면 2012년 12월 8일에 발매한 거치형 게임기 Wii U라고 볼 수 있는데요. Wii U는 확실히 스위치의 베타 버전이라 느껴지는 게, 헤드에 액정을 넣고 TV를 켜지 않고 패드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이한 게임기였어요. 다만 패드 사이즈가 너무 크고 무거운 데다가, 그리고 게임기 본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 패드에 신호를 보내는 형식이라 패드 자체만으로는 게임 플레이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얘는 뭐 게임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또 추억의 레트로 게임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게임기를 소개시켜드리기보다는 닌텐도 스위치를 휴대용 게임기로 보고 같은 휴대용 게임기인 이 뉴 닌텐도 3DS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듀얼 스크린을 탑재하고 3D 기능까지 추가된 뉴 닌텐도 3DS 시리즈,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뉴 닌텐도 3DS, 뉴 닌텐도 3DS XL, 뉴 닌텐도 2DS XL입니다. 먼저 국내 출시 기준으로는 뉴 닌텐도 3DS XL이 15년 5월 1일 먼저 출시가 됩니다. 출시 가격은 22만 5천원으로 새 모델 중에 가장 비싸고요. 4.88인치 액정 사이즈의 400 곱하기 240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가 가능하고요. 십자 패드와 아날로그 스틱, 그리고 버튼, C스틱, 스타트 버튼, 셀렉트 버튼, 홈 버튼, 오른쪽에는 3D 기능을 켜고 끄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볼륨 조절, 여기 뒷면에는 LR 버튼과 ZL, ZR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터리는 1750mAh로 새 모델 중에 가장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뉴 큰다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작은 사이즈인 뉴 닌텐도 3DS는 국내에 15년 9월 10일 188,000원에 발매되었는데요. 액정 사이즈는 셋 중에 제일 작은 3.88인치, 해상도는 동일하고 배터리는 1400mAh가 들어있고 뉴 작다수라고 불립니다. 특히 뉴 작다수 시리즈는 이렇게 앞면과 뒷면의 플레이트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를 착탈할 수가 있는데요. 기기 발매 당시에 이 점을 굉장히 어필했었고, 정말 이쁜 플레이트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구한다 하더라도 정가에 구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뭐 한두 개 사두면 질릴 때쯤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기기입니다. 뒷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사를 풀은 다음에 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뉴 큰다수 같은 경우도 앞뒷면 이렇게 플레이트 교체가 가능하긴 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플레이트를 판매하진 않았고, 지금은 알리에서 짭으로 여러 플레이트를 팔고 있긴 합니다. 뉴 작다수와 뉴 큰다수는 합판 플레이트를 열면 이렇게 SD카드 슬롯과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 배터리가 착탈식이기 때문에 기계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배터리만 새로 구하면 다시 새 컨디션으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뉴 닌텐도 2DS XL은 17년 7월 13일에 국내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16만 5천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얘는 왜 나왔냐? 바로 기존 뉴 닌텐도 게임기의 염가 버전으로 3D 기능이 빠지고 가격을 하락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얘는 오른쪽 위에 이렇게 3D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컨트롤이 없어요. 실제로 3D 기능을 자주 쓰지 않는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게임기로, 4.88인치의 액정 크기로 뉴 닌텐도 3DS XL과 동일한 사이즈와 해상도입니다. 자, 얘는 플레이트를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한정판을 발매했어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몬스터볼 시리즈라는 건데, 앞면이 이렇게 몬스터볼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 뭐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믹도 있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몬스터볼처럼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죠. 특히 국내에서는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버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런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만 무엇보다 3DS의 가장 큰 강점인 3D 기능이 없다는 게 이게 치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좀 아쉬운 게 1300mAh가 들어가 있어서 셋 중에서 배터리 타임이 제일 적습니다. 거기다가 얘는 플레이트를 빼서 배터리를 착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을 뜯어야 돼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 은 전부 전용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커넥터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처럼 C타입 충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전용 충전기를 같이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모델 모두 전작인 닌텐도 DS 카트리지 삽입이 가능해서 닌텐도 DS 게임과 3DS 게임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뉴 작다수는 255.3g, 뉴 큰다수는 333.9g, 뉴 닌텐도 2DS XL은 264.8g입니다. 자, 이렇게 순번으로 무게가 가벼운데요. 확실히 뉴 큰다수와 액정과 해상도가 똑같지만 무게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2DS XL이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은 얘가 1등, 2등, 얘가 3등이다. 이번에는 뉴 작다수와 뉴 큰다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뉴 작다수가 더 가볍고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대하기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무게 때문에 장시간 게임을 할 때 확실히 뉴 작다수가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노안 때문에 작은 액정을 기피하는 분들이나 작은 액정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뉴 큰다수로 가는 게 더 시원시원하고 보기엔 좋을 건데요. 특히 3D 기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화면에서 볼 때 입체감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뉴 큰다수가 배터리도 더 오래 가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뉴 큰다수보다 뉴 작다수를 구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 큰다수 뉴 2DS XL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뉴 2DS XL은 3D 기능은 빠졌지만 훨씬 더 가볍고요. 자, 그리고 홈버튼의 위치도 기존 여기 중앙 아래 부분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3DS 시리즈는요, 이렇게 카트라지 삽입하는 부분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빼는 건데요. 뉴 닌텐도 2DS X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팩을 꼽는데 덮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덮개를 열어서 게임 카트리지는 이렇게 오른쪽에 넣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는 왼쪽에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덮개를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팩이 실수로 이렇게 잘못 눌려가지고 빠지는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뉴 닌텐도 2DS XL은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기판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단점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스피커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치는요, 게임을 할 때 이렇게 파지하고 있으면 스피커를 가리게 되거든요. 반면 뉴 큰다수는 스피커가 상단 액정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손으로 파지를 해도 스피커를 가리는 일이 없죠. 그래서 뉴 닌텐도 2DS XL은 스피커의 위치가 조금은 애매하다. 자, 그리고 힌지 부분을 보시면 뉴 닌텐도 2DS XL은 유격이 약간 좀 심합니다. 많이 덜렁거리고요. 얘도 덜렁거림이 없는 건 아닌데 얘는 이 정도고요. 뭔가 뉴 큰다수가 더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가 기준으로는 뉴 큰다수가 더 비싸긴 하지만 이제는 둘 다 단종되었기 때문에 가격대는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몰빵한 한정판 뉴 2DS XL을 사던지 아니면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 뉴 큰다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뉴 큰다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뉴 큰다수는 확률적으로 상하 액정에 IPS 액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타입의 액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기기처럼 상단은 TN 액정, 하단도 TN 액정,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기계처럼 상단은 IPS 액정, 하단은 TN 액정, 그 다음에 상단이 TN 액정, 하단이 IPS 액정, 마지막으로 둘 다 상하 IPS 액정, 이렇게 네 개의 경우수가 있는데, 자, 그럼 IPS와 TN 액정의 차이가 뭐냐? IPS 액정이 TN 액정보다 시야각이 좀 더 넓고요. 그리고 색감이 좀 더 선명하지만
하지만 TN 액정보다 배터리를 더 잡아먹습니다. 3D 기능을 킬 때는 TN 패널이 훨씬 더 입체감이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도 오래 가고요. 정면에서 게임을 할 때는 사실 두 액정의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미세하게 IPS 액정이 좀 더 쨍하기 때문에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IPS 액정이 들어간 게임기일수록 좀 더 중고가가 높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국내에 발매된 뉴쿤다소 같은 경우에는 메탈릭 레드와 메탈릭 블루 색상밖에 없는데요. 얘도 한정판을 이제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쁜 디자인의 한정판 색상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만 한정 수량으로 발매된 제품인데요. 옛날 슈퍼 패미컴의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만든 한정판 게임기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이런 식으로 뉴쿤다소도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제법 이쁜 디자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기존 일반판보다는 조금 비싸긴 합니다. 이번에는 각 기종별로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23년 3월 28일 오전 9시에 eShop이 종료됩니다. 며칠 안 남았죠? eShop은 플스로 치면 플스 스토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게임의 업데이트와 다운로드 콘텐츠 구매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 eShop이 작년 초부터 eShop 종료를 예고했는데 3월 28일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3DS가 있다면 eShop에 들어가서 게임의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화 해줘야 됩니다. 온라인 플레이는 계속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eShop이 없어지면서 이제 진짜 3DS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뉴 닌텐도 3DS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뽐뿌가 온다면 이제는 새거를 구할 수는 없고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혹은 번개장터에서 중고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뽐뿌가 오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자 하는 게임은 일단 마리오 시리즈는 무조건 다 해봐야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리오 카트 7, 마리오 파티 시리즈,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 슈퍼마리오 3D 랜드, 요시 뉴 아일랜드, 루이지 맨션, 몬스터 헌터 시리즈,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별의 커비 시리즈, 포켓몬 시리즈, 델다의 전설 시리즈,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 등등 충분히 뽕을 뽑고도 남을 재밌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한정판 기기들도 너무 이뻐서 컬렉션 하기도 좋고요. 자, 그러면 뉴 닌텐도 시리즈 중에 어떤 기기를 사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나는 게임기가 이뻤으면 좋겠다 한다면 뉴 닌텐도 2DS XL로 가시면 됩니다. 동물의 숲 에디션이라든지 피카츄 에디션, 할리아의 방패 에디션 등등 예쁜 게 참 많고요.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뉴 닌텐도 3DS 바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게임기 해상도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액정에서 더 괜찮게 보이거든요. 게다가 여기 앞 뒷면에 있는 플레이트를 교체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플레이트도 단종이 됐기 때문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본의 야후 옥션이나 일본의 당근마켓이라 불리는 메루카리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아,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완전체를 원하고 무게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이 뉴쿤다소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추억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뉴 3DS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